양주시 1 선거구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국민의힘의 이영주 전 의원 만나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이영주 의원입니다. 네. 자, 저희 시작하면서 경기도민과 지역구민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경기도민 여러분. 경기 북부의 중심 양주 출신 국민의힘 소속 이영주 의원입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 북부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좀 눈에 띄게 봤던 우리 의원님의 이력이 의용 소방대 활동을 오래 하셨더라고요. 네, 오래 했습니다. 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 저도 20대 후반서부터 한 것 같습니다. 네, 좀 일찍 오래 하셨네요. 예, 지역 선배들과 함께 했습니다. 예. 주로 이제 의용 소방대 하면 야, 불이 났을 때 이렇게 좀 진압에 나가나 뭐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되는데 어떤 활동을 주로 합니까? 화재 진압은 솔직히 저희 의용 소방대원들은 같이 하지 못합니다.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우리 소방관들이 전문성이 있어서 그리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그렇죠. 예, 그래서 저희는 그 화재 진압 장소의 교통 흐름을 원활하게 하는 역할 아니면 정말 큰 재난 상황 예를 들자면 한 10년 전인가 우리 양주시의 불곡산에 화재가 났었습니다. 아, 산불. 예, 그때는 소방관들이 감당할 수 없죠. 예. 그런 상황에 우리 의용 소방대가 투입이 돼서 함께 화재 진압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10년 넘게 하신 건데 뭐 처음에는 뭐 선배들 따라 하셨다고 하셨는데 그래도 좀 별로 내키지 않으면 안 할 수도 있는 건데 의용 소방대 활동을 그래도 어떤 마음으로 하신 거예요 처음에? 우선 우리 양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된다라는 나름 그 소신이 있었고요. 예. 예. 그리고 또 의용 소방대에서 여러 가지 봉사 활동도 합니다. 네. 예. 그래서 지역에 봉사를 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대단하시네요. 그 20대 후반에는 한참 친구들하고 어울려 놀 때인데 사실 평균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공익적인 어떤 활동을 하신 거니까 그때부터 조금씩 이렇게 좀 어떤 뭐 지역사회 활동이라든가 이런 데 관심이 좀 있으셨나 봐요? 지역사회 활동은 저는 이제 아버지가 20대 한 초반 때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래서 사회 활동을 우연치 않은 계기를 통해서 아버지 돌아가시는 계기로 사회 활동을 일찍 했고 거기에는 이제 봉사 활동도 있었고 정당 활동도 있었습니다. 그 정당 활동을 하면서 또 지역의 문제들 여러 가지 현안들을 알게 됐고 그게 봉사와 맞물려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좀 흔히 이제 하는 말로 철이 드신 건데 그래서 이제 주변으로 좀 시선을 많이 돌리시면서 좀 가치 있는 일을 하고자 마음을 갖고 이렇게 활동을 하셨군요. 지난해 그렇게 정당 활동, 지역 활동 오래 하시다가 이번에 한번 출마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게 된 계기는 좀 어떤 거였을까요? 네, 우연치 않게 제가 우리 지역의 교육 문제를 가지고 경기도 전체 예산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예, 분석을 해봤는데 우리 양주시가 교육 예산이 가장 낮았습니다. 그리고 또 재정 자립도 또한 경기 남부와 북부 양주가 차이 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경기도 이천시가 우리 양주와 면적도 비슷하고 인구도 비슷합니다. 근데 한 해 예산이 4천억에서 5천억이 더 많은 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시민들이 잘 모르는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 양주 시민들에게 알려야겠다. 그런 각오로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나도 정치를 해봐야겠다. 예. 그래서 정치에 입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주도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북부 지역 가운데에서도 좀 풀어야 할 과제들이 상당히 많은 그런 지역인데 경기 북부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해서 경쟁력 강화에 힘써야 된다 이런 좀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오늘 열악한 경기 북부의 경제산업 기반으로 인해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 남북부 소득 격차 등 경제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경쟁력 강화 북부 지역을 잘 알고 있는 북부 지역 지자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건 예산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재정이죠. 그렇죠. 그 근본, 기본 바탕은 네. 전 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경기 북부가 GRDP로 따져보면 꼴찌에서 2, 3위를 다투는 곳이 경기 북부입니다. 네. 경기 남부와 북부를 나눠보면 GRDP 1인당 소득을 나눠보면 경기 남부는 한 4,400만 원, 경기 북부는 한 2,500만 원, 거의 배 차이가 납니다. 그 차이가 나는 것은 산업의 기반이라고 봅니다. 이제 경기도의회에 오면서 제도권 안에 들어오면서 많은 데이터를 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산업단지 그 비율이 네. 경기 남부가 한 60%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얼마인지 아세요? 92%. 네, 깜짝 놀랐습니다. 네. 경기 북부로 8%입니다. 그 정도였나요? 네. 7:3 정도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산업 기반이 아예 남부랑 비교가 안 된다. 그리고 전국을 통틀어서 비교를 하더라도 야, 이건 경기 북부의 문제다. 그래서 산업단지의 문제를 가지고 5분 발언을 했고 네. 그에 대한 문제를 도지사님한테 건의를 드렸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아주 중요한 그런 사실은 뭐 어쨌든 세수 확보라는 건 기업 유치니까 그게 네. 이제 산업단지하고 연결되는 거죠. 예. 아무래도 이제 규제 지역이 많다 보니까 네, 맞습니다. 경기 북부가 갖고 있는 어떤 산업적 측면에서의 한계, 제도적으로 좀 이제 혁파를 해야 된다라는 그 목소리들이 뭐 북부 의원들뿐만 아니라 사실 다양하게 나오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예, 과거에는 네. 정말 20년 전에 손학규 지사님 때 판교 테크노밸리와 파주 LC단지가 네. 동시에 출발했습니다. 네, 그랬었죠. 예, 네. 근데는 그때도 규제는 이와 같았습니다. 그 지사님의 네. 의지, 정치인들의 의지, 그리고 우리 집행부의 의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그렇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파주를 생각해보면 사실 못할 이유도 없다. 네, 이렇게 볼 수 있는 네. 거거든요. 네. 예. 자, 이제 지역구가 좀 세부적으로 보면 백서읍, 광정면, 장면, 양주일리동 이렇게 있습니다. 네, 네. 관련해서 좀 여러 가지 지역 현안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예. 몇 가지 소개를 해주신다면? 우리 양주가 젊은 세대들이 네. 양주 신도시로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지금 심각합니다. 그로 인해서 뭐 교통 문제, 학교 학생 문제 그러네. 이게 심각합니다. 도심에는 과밀학급 때문에 교실이 부족하고 우리 지역에는 교실이 남아돌고 과소학급 과소학급으로 인해서 그런 문제가 지금 지역의 심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양주 일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양주 역세권 개발과 양주 테크노밸리 개발로 기반 시설들이 조성되고 있고 네. 지금 백석 그리고 광적 장흥에 지금 택지 개발들이 지금 계획되고 설계가 지금 이루어지고 보상도 같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게 꼼꼼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상임위 관련된 이야기를 네네. 나눠보죠. 건설교통위원회에 계신데 양주시 관내에 은연 봉암 지방도로공사 관련해서 지금 활동을 좀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금 네.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예, 얼마 전에 기사에 나왔던 내용을 보셨나 본데요. 네. 지금 은연 봉암간 도로가 위험도로 개선 사업으로 그 지역에 가보시면 굉장히 고불고불, 꾸불꾸불한 도로를 피는 이제 사업인데요. 네. 그 지역이 공사하기가 굉장히 좀 불편한 난코스의 공사 구간입니다. 네네. 그로 인해서 지금 많은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고 네. 우리 지역민들이 민원이 쇄도를 해서 제가 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두 달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다. 네. 그리고 준공까지 책임지고 제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네. 노력하겠다 한 사항입니다. 네. 이제 임기 벌써 한 3년 조금 더 남았어요. 1년 네. 가까이 쑥 지나갔습니다. 네. 마음이 바쁘실 텐데 그래도 할 일도 많고 앞으로 3년 동안 꼭 이루고 싶다. 이런 사업들, 현안들, 정책들 어떤 게 있을까요? 제 임기 내에 하고 싶은 거는 양주에 공장을 두고 법인 주소는 서울에 두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단적인 사례로 서울우유가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서울우유가 매출이 1조가 넘습니다. 2조 가까이 되는 기업이 공장은 양주에 있고 그에 따른 또 축산업들이 양주, 포천, 경기 북부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법인은 서울에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법인세가 그러니까요. 서울로 나가는, 뺏기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기업들의 종사자들이 더 많이 네네네. 있고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쳐보고 싶고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시민들에게 알리고 시민들하고 힘을 합쳐서 세수 확보, 재원 확보에 노력을 하고 싶고 그리고 우리 양주 같은 경우는 일자리가 서울에 일자리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요. 네. 그래서 대중교통이 그렇죠. 중요합니다. 대중교통이 굉장히 지금은 불편합니다. 그래서 지금 7호선 고읍 옥정간 구간을 분리 개통을 해서 지금 도봉 구간과 희망사항 같이 개통을 하고 싶은 게 희망입니다. 그로 인해서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출퇴근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올 수 있게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싶습니다. 예. 뭐 의미 있는 말씀을 오늘 좀 많이 나눈 것 같아요. 네. 예. 이제 아쉽지만 남은 임기 동안에 경기 도민과 또 지역 국민들에게 각오와 계획 한 말씀 부탁을 드릴까요? 저희 양주는 70년 넘게 평화와 안보라는 우산을 국가와 국민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경기도는 경기 남부와 북부,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극심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이 간격이 좁아지는 게 아니라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을 우리 양주 시민과 힘을 합쳐서 꼭 해결해 나가는데 남은 3년을 에너지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더 잘 사는 우리 양주를 위해서 평화 안보에 희생된 북부를 위해 일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